삼성화재 블루팡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초유의 사건. 정답. 초코우유. 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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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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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개. 고조개 정답입니다. 박수야, 꼴등! 다 같이. 짝짝! 정말 다행! 정말 다행! 우리 팀이라서 정말 다행! 감사합니다, 여러분! 삼성화재 신진식 감독과 함께하는 진실을 말해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운동을 했어도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 것이다. 예스. 지금 부처님 같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무난하게 잘 넘어갔는데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골프. 왜요? 왜요, 감독님? 아니, 왜요? 골프가 재밌어요. 아...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좀 지금보다 잘 치지 않을까. 아,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성적이 나는 팀에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나온 것이다. 예스. 대단하십니다. 이거 욕먹는 거 아니에요? 제2의 신진식이라는 타이틀을 요즘에도 캐스터들이 많이 씁니다. 해설자도 많이 쓰고. 하지만 현재까지 나를 뛰어넘는 랩트는 없다. 예스. 깜짝이야. 손을 떨고 계시고. 갈색 폭격기가. 어우, 깜짝이야. 아, 이제 괜찮아요. 나는 김세진보다 춤을 더 잘 춘다. No. No, 아니다. 아, 왜 그래? 잘 춘다. 나는 김세진보다 잘 춘다, 맞죠? 예. 김세진 감독의 춤을 더 개인적으로는 높게 평가하시는 거죠, 감독님이? 잘 춰요, 김세진 감독. 현역 시절에도 감독님이 상대가 안 되셨습니까? 김세진 감독한테. 아, 뭐 상대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춤 스타일이 달랐죠. 감독님은 약간 어떤 스타일이신지 좀 표시는? 웨이브? 웨이브? 잠깐 가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현역 생활을 더 오래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예스 오월로. 예스. 오! 오! 아니, 이거는 예스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이상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부러우세요, 사실? 요즘 시대 선수들을 보면. 연봉?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옹리 연봉. 부럽죠, 연봉. 네. 옛날에는 우린 월급 받고 생활했잖아요. 네. 실업된 때는. 월급쟁이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차이 나니까. V리그 남자부 감독 중에 외모는 내가 원탑이다. 예스. 왜 웃으신 거야, 도대체? 걸렸어. 걸렸어. 원탑이죠. 선생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의 도전. 아이들을 위해서 샀다가 오히려 어른들이 빠진다는 그 마성의 게임. 핑거펀치 맞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00점에 가장 가까운 제일 낮은 거. 아, 선수 입장에서 거의 스치듯이 때려야 될 텐데. 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너무 소심한 거 아니에요? 와, 400점이 넘었어요. 자, 다음은 박상아. 기본적으로 너무 세니까 선수들이. 오, 새끼로. 오. 욕 아닙니다, 새끼손가락. 예. 오, 진짜 새끼손가락.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지태환 당첨. 지태환 선수가 이제 애장품을 주셔야 돼요. 어떤 애장품을 주실 건지 저도 한번 찾아 좋은 걸로 네. 찾아서 한번 알겠습니다. 해봤습니다.
배구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 게임, 바로 진실을 말해줘. 일단 장비 착용을 박철호 선수가 마쳤습니다. V리그 남자부 최초 5천 득점 기록은 날아서 가능했다. Yes or no? No. 고마워요. 왜 움찔하시죠? 본인은 뭐 고통을 감당하고 우와 우와 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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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퍼 역시 박철우 날아서 가능했다 네. 인터뷰한 게 뭐가 됩니까?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날 또 경기에 저희가 져가지고요 네, 괜히 아 이거 신경 쓰다가 뭐 다치면 어떡하나 괜히 이것 때문에 경기력이 또 아시장 꺼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들어서 그냥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V리그 최고의 토종 공격수는 나다 아니요 눌러주십시오 떨렸는데 국내 공격수 가운데 누구를 최고로? 본인이 아니라면 아, 지금 누구입니까? 속으로 되나요? 지금 문성민 선수 네. 기록적인 것도 기록적인 거고 득점량이야 또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은 뭐 우승도 하고 네. MVP도 두 번 타고 뭐 의심의 여지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삼성화재 내에서 없다? 아니요 이거 좀 힘들어진 것 네. 같아요 대답이 좀 길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나 멘탈이 되게 잘 자, 다시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편집될 거예요.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것이다. Yes or no? 아니, 잠깐만. 왜? 답을 해줘야지. 반말했어. 아니, 잠깐만. 답을 해줘야지. 반말했어. 반말했어. 아니, 이거 왜 답을 해줘야 대체할 선수 없다 그러면 누군지 막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거 편집이에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것이다. 네. 저랑 엄청 사랑꾼이라서 무조건 이렇게 다 진심이야. 정말 안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스가 나와서. 안 튀었어. 사랑꾼 역할이라기보다 정말 사랑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굳이 뭐 어렵게 하는 게 없어서 그냥 마음이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어떻게? 어머 좋은 걸 어떻게? 어 좋은 걸 어떻게? 네, 아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냥. 알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너무 좋다. 아니요. 아니요. 오, 세상 못했던 건데. 아니요, 싫다요. 오, 진짜 싫어. 아, 싫은 게 아니라 네. 제가 개명을 했어요, 어렸을 때. 박이나였는데 그때 이나에서 상하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나라는 이름이 너무 어렸을 때도 좋았는데 부모님이 좀 뜻에 따라서 인하 내려가는 것보다 이제 상하가 좋다. 솔직히 경기를 할 때 박철호의 과한 세리머니 조금은 부담스럽다. 네. 아 저는 철형이 이거 질문을 하고 네, 네, 너무 네. 좋거든요. 세리머니 하는 거. 철형은 뭐 이렇게 잘해서 잘했다고 이렇게 야 상하 좋아 이렇게 하는데 아 그게 맞는 사람은 또. 그게 아니고 같이 야 좋으면은 팀원끼리 막 가슴도 어. 치고 근데 외국 애들이 그렇게 하면 멋있더라고요 따라했죠 근데 우리는 별로 멋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선수 생활을 오래 하겠지만 은퇴 이후에 해설을 생각하고 있다 아니요 올라가면 아이씨 안 되겠네 사석에선 잘하는데 카메라 들어오고 이러면 그래도 말... 방송을 보잖아요 보면서 막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아, 그냥 몇몇 분보다는 말씀을 잘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외모 넘버원은 나다. 아니요. 아니다, 넘버원 아니다. 고준영이야 그럼? 그럼 외모 넘버원은 누굽니까? 일단 여기 철우 형, 상하, 희채
1, 2, 3. 누가 봐도 아닌데. 아, 아 이거 편집이다. 아, 이러면 거짓말. 거짓말. 아 형들의 조언이 스트레스를 좀 가중하기도 한다. 짜증이 네. 조금 나긴다. 네.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을 때가 있다. 너 뭔 상 본다. 입술 떨려. 으쨔.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의 와이프와 다시 결혼할 것이다. 네.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오해야. 오해야. 아내에게 사랑해. 짧게. 너무 말이 길어지면 더 오해가 크시니까. 네, 아 이거 기회가 잘못된 것 같고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박철호 선수가 주장으로서 오늘 진격의 부위가 삼성화재 숙소 방문을 했는데 삼성화재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즌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은 기간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도록 선수단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꼭 그 목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다른 사람? 내가 중심이야. 잠깐. 우정 생소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